증가와 강남의 탄생.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서울의 인구 증가와 강남 개발을 이해하고 상호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아파트 중심의 도시 개발을 더듬어 보고 주거 문화의 획기적인 변화상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사진은 강남 지역의 개발 당시에 사진 모습 왼쪽과 그 다음에 개발 사업이 완공된 후 아파트가 집 들어선 모습 그리고 다시 재개발되어서 현대의 고층 아파트로 들어선 강남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서울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서울시의 공간이 강남 권역으로 확대되었고 영동과 잠실 등지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서울시는 1970년에 영동지구 개발사업, 즉 오늘날 강남지역입니다. 개발사업에 착수해서 간선도로와 격자형 도로를 내고 반포 아파트를 비롯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등을 건설했습니다. 이로써 한적한 농촌의 모습이었던 강남은 그야말로 거대한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위에 사진을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듯이 논밭이 펼쳐졌던 허벌판에서 시작된 강남 개발 사업은 아파트로 채워졌고 현재는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수십 층에 달하는 고층의 아파트 단지로 변모했습니다. 서울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차시 사전 퀴즈입니다. 해방 당시 서울의 인구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해방 당시 서울의 인구는 90만여 명이었으며 43년 후인 1988년 서울 인구는 1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강 이남 지역은 언제 서울시에 편입되었을까요? 경기도에 속해 있었던 한강 이남 지역은 1963년부터 서울시에 편입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현대에 들어와 서울의 인구는 폭발적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해방 직후에 90만여 명이던 서울의 인구가 1946년에 126만 명, 그리고 63년에 300만 명, 1970년에 500만 명, 1988년에는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날 서울은 1천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는 거대 도시로서 초만원 상태이며 서울의 시민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요인을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인구 증가는 서울 권역의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시행될 때 경기도의 고양군과 시흥군 일부가 서울로 편입되어 면적이 136에서 268제곱미터로 늘어났습니다. 이어 1960년에는 경기도에 속했던 한강 이남 지역이 대대적으로 서울에 편입되어서 그 593제곱킬로미터로 대폭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다가 73년에 다시 605제곱킬로미터로 늘어나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제한된 공간에 인구가 급증하게 되자 서울은 주택 부족과 집값 상승, 상하 수도와 교통 문제, 빈곤과 환경 문제 등 수많은 사회 문제들을 쏟아냈습니다. 1960년, 70년대 농촌에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은 청계천이라든가 등지에 시내 하천변이 또는 남산, 낙산 등 산에 판잣집을 짓고 살았으며 1966년 서울의 인구가 한 380만여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무허가 주택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1966년에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500만 인구를 수용하는 도시, 그리고 강남 지역의 개발, 현대적인 도시 건설 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만 이미 1970년에 500만 명이 넘어서 버리게 되니까 수차례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은 서울의 도시 계획을 세우는데 모태가 되었습니다. 강남 개발의 효시는 1967년 11월에 시작된 여의도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7년 11월에 서울시는 여의도 개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섬 주위에 윤증제를 쌓았습니다. 이후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건설되고 국회의사당, KBS 방송국 등이 들어서서 오늘의 여의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1971년에 완공되었는데요. 12, 13층의 건물 24개동이 건설되었습니다. 최초의 단지형 고층 시범 아파트였고 당시에 스팀 난방과 냉수 온수가 나오고 초중고등학교를 가진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게다가 엘리베이터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급 아파트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전문직 종사자라든가 사회 지도층 인사가 대거 입주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오늘날 고급 아파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해방 이후 한국의 기술력으로 건설된 최초의 아파트는 종암아파트였습니다. 성북구 개운산자락에 자리한 종암아파트는 1958년에 완공되었는데 4, 5층짜리 저층 아파트 3개동이 남향으로 건설되었어요. 당시에 완공식에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해서 이렇게 편리한 수세식 화장실이 종암 아파트에 있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당시에는 수세식 변기를 아파트 안으로 끌어들인 이러한 아파트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연탄을 이용한 온돌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당시에 이 아파트에는 예술인, 정치인, 교수인 등 상류층이 입주해 살았습니다. 서양의 아파트가 노동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하층민의 저렴한 공동주택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서울의 아파트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상류층 거주지라는 그러한 이미지로 출발했던 점에서 그 차이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 개발이 본격화된 것은 서울의 영동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사업은 영동 제1지구와 제2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으로 나누어서 시행되었습니다. 강남 개발은 1970년에 시작되었으며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넓은 도로와 현대적 시설을 갖춘 현대적 신시가지로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반포 아파트 단지는 한강 남쪽에 건립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강남 개발을 서막을 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료는요. 1971년 반포 아파트 분양 광고문이에요. 당시에는 남서울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분양 광고인데 고급스러운 맨션이라는 점과 아파트의 동 사이 간격이 넓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73년 반포 아파트 32평형이 670만 원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반포 아파트, 재개발된 반포 아파트는 수십억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잠실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기획하고 1971년 2월부터 잠실지구 개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수백만 평에 달하는 잠실지구 개발 사업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 대비한 운동장을 건설하고 또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주 대단지와의 연결 등을 고려해서 잠실 종합개발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75년부터 신천동 잠실 시형 아파트가 건설되었고 또 잠실 주공 아파트 등이 건설되고 또 민영 아파트도 여기저기에 들어섰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잠실의 물막이 잠실의 섬 개발 이전의 잠실 섬과 물막이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잠실 단지에 세워진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잠실은요 개발 이전에는 한강의 모래 섬이었어요. 조선시대는 양잠을 장려하기 위해 뽕나무를 싣고 양잠소인 잠실을 두었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1971년에 이렇게 매립 공사를 해서 매립을 해서 육지화 되었으며 이곳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업단지가 조성되고 체육시설이 건설되었습니다. 현재는 옛 아파트가 재개발되어 수십 층의 화려한 아파트 단지로 변모했습니다. 당시 개발될 때 잠실 아파트 단지에는 10만여 명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하나의 도시가 들어섰다고 할 정도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서울의 인구 증가가 계속되고 주택난이 계속되고 집값 폭등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에 정부는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걸 1980년 12월에 제정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는 개포동, 고덕동, 목동, 상계동, 중계동 등지에 대규모 아파트 택지를 개발하고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단지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동지구와 잠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개포동, 고덕동, 목동 등지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해 아파트 단지가 공급되면서 새로운 신시가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른바 강남 권역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량 공급된 아파트는 서울 시민의 대표적인 주거 양식이 되었으며 아파트는 주거 공간을 넘어서 재산을 불리는 세칭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어서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습니다. 2019년 현재 서울의 주거 양식은 아파트가 46%로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단독주택이 29% 그리고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와 산업화가 진행되었고 강남 지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어서 고층 빌딩과 아파트 숲으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개발 이전에 대부분의 논밭과 초가집으로 둘러싸였던 강남 지역은 상점 벽회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겪었으며 오늘날 서울의 도시 공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행사하고 있습니다.